너! 오늘은 너! 꿈을 찾아서 함께 걸어가. 뭐라고? 영화관 가면은 덕지덕지 붙어있는 거 이거 보세요! 이거 재밌어요! 영화관에 슈퍼걸스 공연해요! 자, 이번에 걸 음식 골라주세요. 이거 먹어볼까요? 치즈볼 말이에요. 치즈볼이에요? 네. 네. 자, 이번에 할 게임은? 루시와 스텔라랑 촬영해본 소감이 어떤지 물어봐도 될까요? 같이 게임도 하고 네. 맛있는 음식도 배불리 먹고 네. 굉장히 아름다운 하루였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루시 스텔라가 힘들게 번 돈으로 맛있는 음식을 같이 나눠 먹게 돼서 너무 좋았고 너무 재밌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재밌었나요? 나가세요. 와 하루 짝꿍 이렇게 촬영 친구들 같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그동안 같이 살았잖아요. 네. 이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다시. 네. 아니 엄마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어요. 아 그건 맞아.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서 심심할 때 루시랑 놀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또 집이라는 공간이 참 휴식.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 공간을 루시와 또 예쁘게 꾸밀 수 있어서 정말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게 장점이었어요. 그리고 살면서 엄마의 소중함을 많이 느꼈던 시간이었어요.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사랑해. 모르는 것도 많긴 했는데 우리 엄마가 항상 해주셨던 요리, 빨래, 청소 이런 걸 당연하게 받아왔었는데 직접 해보니까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앞으로 집안일을 하실 때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진짜 돈을 직접 벌어볼 거라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또 벌어보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뭐 500원 이런 거 버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고 빵 파서 나오는 게 아니야. 진짜 스텔라는 사실 막 100원, 500원, 막 300원 이런 거는 작은 돈이니까 그래 뭐 이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진짜 아니고 진짜 히끌모아 태산이라고 친구들 용돈 이렇게 잘잘잘 모아가지고 태산을 만들도록 해요. 맞아요. 또 그리고 막 그때 몇 화였지? 모르겠어. 스텔라가 뭐 장목이 미션 했는데 200원 실수해가지고 나 또 200원 내가 안 맞췄으면 우리 오늘 이거 피자는 못 먹었어. 고마워. 아 고마워.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겠죠? 네. 우리가 쉽게 시켜먹을 수 있는 치킨, 피자, 치즈볼 이런 게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야 먹을 수 있는 음식이더라고요, 친구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말 잘 듣고 엄마, 아빠 많이 도와드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알겠지, 루시? 아! 그러면 하루 짝꿍은 이렇게 끝이 났지만요, 친구들. 그래도 다음에 다시 돌아올 테니까 루시, 스텔라 많이 지켜봐주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 해피 패밀리 캐리!